안녕하십니까. 심료 취미분재입니다. 오늘은 이 나무가 앵도나무입니다. 앵도나무를 이렇게 죽은 가지를 지난번에 정리를 하고 잎따기도 하고 했던 것을 지금은 그 후로 가지가 이 새로 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. 많이 났는데 이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길어난 가지를 자, 좀 끝을 좀 자르겠습니다. 끝을 세 마디, 두 마디 남기고 잘라줍니다. 자, 이게 좀 가지가 많이 길었습니다. 요런 가지는 조금 길어도 되니까 한네 마디 정도 남기고 자르겠습니다. 자, 이 가지도 한네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. 여기도 네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. 이 가지는 상냥지입니다. 상냥지. 제거를 해야 됩니다. 필요 없는 가지입니다. 여기도 필요 없는 가지가 상냥지가 있습니다. 이것은 제거를 시킵니다. 여기서 짧은 가지가 나기 위하여 이 새순이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 모양이 별로 지금 방향이 별로 맞지 않아서 분갈이를 할 때, 이 새우든가 이 방향을 맞춰서 심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. 자, 현재는 이 가지를 조금 눕히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이렇게 눕히면은 모양이 좀 나을 거 아닙니까? 자, 이런 것을 이렇게 눕혀 보겠습니다. 철사 감은 것을 무작정 오래 두면 안 됩니다. 이 가지가 휘연 가지를 이래
철사를 조금 풀어가지고 한 굳어졌는가 확인을 해보고, 굳어졌을 상할 때는 이 철사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새로 난 가지입니다. 이것을 철사를 감아서 S자로 이렇게 잎이 등이 나온 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재워줍니다. 이 정도 해두고 분갈이할 때 이걸 조금 세워서 위치를 바꿔서 분갈이를 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끝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 앵도나무가 잘 자라서 예쁜 분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